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5일자 목요일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침에 시황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굳이 미국 시장과 커플링 되기보다는 미국 시장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략 드렸을 겁니다. 자, 그것도 맞았죠, 일단. 자, 밑으로 푹푹 빠져야 될 텐데 1% 이상은 아니지만 1% 정도 미국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전일.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시 들어올리네요. 자, 이것이 큰 시장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면 충분히 알아채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지켜야 될 만한 선들 잘 지켜내고 그 이후에 반등 시도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올리면서 더 땡겨버렸죠.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좀 미는 듯 했으나 지켜야 될 선들 잘 지키면서 지속 상승 스타일로, 물론 막판에 조금씩 밀었습니다. 일본을 보시자면 오늘 코스피 시장 플러스 0.25% 상승, 코스닥 시장 플러스 0.40% 상승. 자, 해외시장 아시아권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요, 아시아권이 니케이가 플러스 0.12%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상해 종합이 보합입니다, 0.01% 하락이니까요, 가권도 0.18% 하락으로 아시아권 조금 조정받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자, 닥터K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좀 줄어들 그런 부분이 외국인들한테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양 잘 만들어 놨으니까, 자, 오늘 밤에 미국 조금만 양호하면 상승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한 4일 정도 지금 횡보에 가깝게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데, 날짜도 제가 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요, 여기서 올라간 날이 11일이고요 여기서 딱 며칠 하면, 자, 어저께가 11일 됐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놨죠. 동기간 법칙에 의해서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일단 예측을 해드렸고, 그것 또한 또 틀린 게 없죠. 그리고 하락 일수를 제외한 그러면 상승분만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서 오늘이 9일째지 않습니까? 자, 11일에 9일이면 날짜도 거의 매치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정도 뛰어버리면 계속 지속 상승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4일 정도 횡보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별로 팔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오늘 이거 거의 플러스권이었는데 막판에 기관외국인 손바뀜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요거 당일 주의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십니다. 자, 외국인 쭉 사주다가 얼마입니까? 650억 가까이 사고 있다가 갑자기 종가권에 기관 외국인 크로스 났죠. 자, 이런 부분들은 종가권에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도 보시면 외국인이 쭉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양이 보십시오. 주식을 좀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자, 모양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순조롭게 내일이라도 빵 뛰어버리면 그동안의 포지션 제대로 못 갖고 있었던 분들은 그냥 손 빨아야 되는 거거든요. 좀 속된 표현이지만요. 자, 해외시장 우선 지금 미국 선물시장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다우존스 선물입니다. 플러스 0.47% 상승. 자, 그리고 나스닥 0.25% 상승. 자, 오늘 밤에 자 이대로만 지속되면 미국 시장 플러스권으로 오늘 돌아선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닥터K가 장중에도 미국의 해외 선물 시장 잘 체크하시라 그랬습니다. 기관 외국인들 큰 자금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보고 있거든요. 왜? 내일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 마치고의 미국 시장을 선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잖아요, 그죠? 선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푹푹 내려가고 있으면 오늘 반등도 못했겠지만 이것이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분봉을 한번 볼까요? 자, 5분봉으로 보시면, 자, 하락했던 거 반등 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락했던 거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를 뚫어버리면 위에도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이평선들 정배율로 다 돌려놨지 않습니까, 거의? 자, 그래서 큰 자금 움직이는 기관 외국인들 판단에 오늘 미국 적당히 가는 것 같으면 오늘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 시장 흔들 필요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소설을 쓰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자꾸 몇 시간 후에 오늘의 시나리오 그리고 한 일주일간의 시나리오 이것을 자꾸 스스로 수립을 해보고 얼마나 정확도 높게 자꾸 매치가 되는지를 판단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예측력이 높아지고 만약에 그것을 메모를 하십시오. 꼭 내가 사고 판 것만 메모하실 게 아니라 복기를 꼭 하셔야 되거든요.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했는지를 반드시 매매 또는 시황에 대해서 복기를 이렇게 쭉쭉쭉 메모를 해 나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잘못된 부분은 점차 그것을 보완해 나가고 잘 맞아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개발해 나가다 보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닥터 K는 자신할 수 있는 게 시장의 큰 흐름 그리고 주도주의 흐름에서는 닥터 K가 그렇게 의견이 틀린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인정하시는 분들은 인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자, 오늘 외국인 마이너스 400억이었는데 장중에 플러스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선물도 선물 한번 보시자면 선물도 4천 계약 정도 매도했었는데 여기 5천 계약 매도했었네요. 팍팍 밀어놓고 쭉 땡기면서 3천 계약 환매수하면서 지수 반등 성공. 자, 이런 부분도 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선물 옵션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파생시장은 선물시장하고 옵션시장은 코스피 200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그 메커니즘을 알아두시면 분명히 주식 투자하는 데도 도움 된다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의 기조를 보시면 선물의 기조를 보시면 외국인이 크게 매도 쪽으로만 돌리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자, 코스피 시장에서도 매도세 크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매수세를 확 돌아서줘야 좋은데 자, 여기서만 보시면 우선 조금 단기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좀 조정을 좀 받아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일절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기서 단기 고점 찍은 요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7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시도 3일이니까 내일 정도에 반등 시도 나오면 괜찮은 거거든요. 한 3일 옆으로 기었지 않습니까? 조정이라고 볼수 있죠. 양호한 조정. 그래서 날짜 매치 된다. 여기도 보시면 하락할 때 하루 이틀 3일, 4일 하락했으니까 여기나 여기 인근에 하면 하루 이틀 3일. 날짜도 어느 정도 매치 되죠?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참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요. 따로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지주번하게 움직여요. 그죠? 이렇게 큰 음봉이 떨어지면 오늘 푹 빠지는 게 정상인데 빠질라 하니까 다시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단기 여기 매물 때 지금 소화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되는데 오늘은 좀 외국계 매도가 좀 잡히고 있는데 기관은 플러스 들어왔네요. 그죠?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버티내고 반등 시도 넣으면 이것이 워낙 갈 때는 또 5%씩 막 가기 때문에 자, 충분히 반등 시도 넣는다면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삼성증권도 자, 지지돼야 될 자리에서 잘 지지해줬다. 자, 기관은 오늘 좀 매도 나왔네요.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외국계는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소폭 매수세 잡혔다. 자, 여기서 멈춰줘야 될 자리에서 좀 멈춰줬으니 오늘 미국장만 좀 받쳐주면 다시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삼성증권은 뭐 소폭 수익 중이고 현대미포는 소폭 마이너스인데요. 자, 닥터K 조금 더 짧게 방망이 잡겠다. 닥터K를 응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닥터K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더 이상 토해내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토해내고 여기서 7% 하루만에 7% 갔었는데 자, 이제 더 이상 그런 오류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먹었는데 조금 밀리면 스윙으로 보다는 좀더 짧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장이 좀 좋아지면 전략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장이 반등 시도만 딱 나오면 좀더 크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종목들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기존의 IT 3인방들 조금 상승폭이 있었는데 오늘 조금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카카오 요새 좀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계속 사고 외국인도 좀 관심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좀 관심 꺼내 다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하. 그죠? 5% 상승. 이것이 왜 이래 등락이 심한지. 물론 이것이 상승을 충분히 한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목표치도 어느 정도 달성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가면 좋은데 등락이 심하니 좀 힘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자, 현대차도 여기 저점, 박스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의견 크게 틀리지 않았죠. 그리고 조선주 오늘 반등 좀 나왔습니다. 자, 양호한 모습이고요. 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자, 건설주도 반등 시도 뭐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화학주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조금 쉬어가네요. 그죠? 조금 쉬어가는 모습. LG화학은 계속 괜찮네요. 이렇게 40만원대까지 눌려준다면 이것도 관심 가질 필요 있고, 기관 외국인 최근에 막다 썰어 담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은행주도 6만원대, 여기, KB금융, 여기 6만원대 예전에 한번 제가 방송했을 겁니다. 6만원대 오면 사두면 괜찮을 것 같다 했는데, 여기 올라가면 또 적당히 챙겨 먹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 종목으로 제가 한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박스권 매매, 현대차 여기 15만원권에서 한 16만원 정도 사이. 그리고 또한 종목 있죠. 삼성 화재 겁니다. 그죠? 여기 박스권 잘안 깨죠? 여기서 적당하니 사놓고, 여기 위에서 적당히 팔아먹고. 그렇죠? 자, 두 종목. 그리고 자, 또 눈에 보이는 게 KB금융입니다. 6만원대 정도는 사볼 만합니다. 그리고 중장기로 한번 들고 가볼 필요 있다 했는 농심 30만원대 안 깨고 있죠. 자, 이 판단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내수주가 좀 흔들림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오리온 빠졌던 하락폭 오늘 7% 대번 그냥 반등세 나오고요. 신세계도 오늘 지켜야 될 자리 잘 지켜줬다. 이마트가 낙폭이 좀 있었는데 이마트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여기 박스권은 좀 형성하지 않을까. 여기 자 27만원에서 한 31만원대 사이 박스권 좀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좀 있었네요 최근에. 자, 외국계는 좀 매도가 아좀 매수가 좀 있었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종목들은 셀트리온 헬스 3%. 여기서 추세가 좀 깨졌습니다, 일단. 자, 코스닥은, 크게 올랐던 종목들도 좀 있고요. 조금 하락한 종목도 있는데, 닥터K가 뽑아놓았던 종목들은 벌겋네요, 그죠? 신라젠은 그동안 상승했던 폭에 오늘 좀 조정받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 메디포스트가 완전 날라버렸죠. 자, 어떻습니까? 닥터K 여기 그대로 놔뒀거든요. 닥터K가 뽑았던 종목들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밑으로 푹푹 빠진 거 있습니까? 없죠? 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우상향하는 종목들. 적당한 위치에서 사서 목표치 인근까지 갈 때까지 홀딩하다가 밀리는 거 보이면 팔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식의 아주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 잡히는지 여부 챙겨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투자하시는데 큰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기 돌파, 이평선들 다 돌려내고, 이제 정배열 초입에 있다. 날짜도 어느 정도 맞아서 떨어진다. 2475 라인만 크게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승 시도 나올 수 있고, 코스닥도 여기 5일선 인근만 잘 지켜내면 충분히 상승 시도 나올 수 있다. 오늘 미국 시장 선물, 다우존스 선물, 그리고 나스닥 선물 상승, 지금 상승 유지되고 있으니, 오늘 미국 장만 좀 양호하게 받쳐주면 우리나라 상승 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매일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되는 체크리스트라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닥터K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이제 계속,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으실 겁니다. 그대로 차근차근, 루틴대로 체크해 나가시면서 종목 잘 체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